네, 어젯밤 대구에서 고가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9m 아래 철도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전현남 기자입니다. 대형 중장비가 기차 철로 위에 있던 승용차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가 찌그러졌고 강한 충격을 받았는지 운전석 에어백도 터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 동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9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잡더라고. 그대로 오는데 뭐야. 내 보기에 100km 달리지 싶어. 빡 달려다가 그대로 틀어 이거 빡 하다 보면 날라붙더라고. 소방당국은 추락한 차량 앞좌석 부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 50대 윤모 씨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승용차를 견인 차량에 옮겨 싣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한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던 버스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3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송모 씨 등 승용차 탑승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의 거푸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